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산업뉴스입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잠재력을 가진 중소, 중견 기업을 뜻하는데요. 알짜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중소, 중견 기업의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월드클래스 300 채용 박람회 현장입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채용 정보를 살피는 구직자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구인 기업 등은 일반 채용 박람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채용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알짜 기업들이 모두 모였다는 점입니다.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비교해서도 수출력 그리고 R&D 투자 능력이 전혀 뒤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들을 대학생이나 구직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채용 박람회에 모인 기업은 올해 WC 300에 선정된 33개사를 포함해 모두 100개 기업.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R&D 쪽, 해외 영업, 또 회계 쪽에 있는 젊은 친구와 경력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단순간에 1년이 같이 있을 그런 인재가 아니라 인기아가 같이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인재를. 박람회에선 채용 설명회와 CEO 특강, 컨설팅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많은 구직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각 기업별 채용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서요. 어학 쪽으로 많이 제 전공을 살려서 가고자 하는데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들어서 이제 이런 기회가 또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상담도 받아보고 지원도 하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채용 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계속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코트라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플라자가 지난 15일 개최됐습니다. 이라크 주요 정부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초청된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의 이라크 프로젝트 수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이라크 주택건설부와 교통부 등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가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기관과 프로젝트 수주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 간의 1대1 상담회가 열려 구체적인 수주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광동성은 지난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광동성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국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광동성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0년 처음 열린 이후 네 번째입니다. 특히 양측 우수 중소기업 간 협의체 신설과 발굴된 성과 사업에 따르는 기술 이전, 투자 자금 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한편 광동성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GDP의 11%, 한중 교역액의 약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수출은 1,955억 달러, 수입은 1,22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무역 흑자는 728억 달러를 기록하며 9월까지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소재 부품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47%를 차지했고, 무역 흑자 또한 전체 무역 흑자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는 21%로 9월 누적 기준으로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하반기 중 제3차 소재 부품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 단신입니다. 제3차 한-EU무역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한-EU FTA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FTA가 실제 투자와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너지 기업인 로얄 더치 쉘의 피터 보저 대표이사를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피터 보저 대표이사와
안정적인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로 서울대 조동성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신임 회장으로 김용근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희망 사다리가 더 안정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